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언문에서 다 말씀드렸고, 혹시 우리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재배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좀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뭐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호응을 해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의 진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구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작동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권력구를 분립하고, 분립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 정치 선배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당이 나눠 가졌고,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관행이 유지됐던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컸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본령에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와 협력이라는 의회 정치의 본질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민주당은 그러한 국회의 소중한 전통, 관행, 그리고 의회 정치의 본질에 맞는 그런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 다수결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도 살고 싶으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하게 저는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구걸하면서까지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 의사가 있다면 아마 협상에 저는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에 도구로 써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선호도 1위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윤 전 총장 어떤 식으로 당을 이렇게 소용을 하실지, 또 총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면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이 우리 당의 통합에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접촉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촉을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당의 당대표 등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 그런다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 당의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이 본인의 대권 도전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민주국가, 현대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의 일원이 된다 그런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접촉을 할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그보다는 우리 또 당에도 윤석열 총장에 못지않은 훌륭한 후보군들이 계십니다. 우선 당내 후보군들이 좀 더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뭐 세미나든 강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당내에 먼저 들어와 있는 후보들이 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밖에 계신 분들도 또 범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야권 통합 차원에서 우리 당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선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만약에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이제 같이 도전을 맞출 당대표의 초선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계속 있거든요. 당대표의 초선을? 초선 기술론에 대해서 당대표의 초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도전하는 것은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이 도전하는 것은 어떤 당의 참신성과 또 외부의 또 젊은 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는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 대표로 선출되고 안 되는 것은 꼭 초선이어야만 된다 또 다선이어야만 된다 뭐 이런 원칙은 없고요. 그거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권 후보든 당대표든 저는 대회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고 안 된 거는 본인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본인의 운에 달려있는 문제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구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만 기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사실상 대야 강경 노선을 계속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국민에게 이제 호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내 전략이 좀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칼 대신 말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얼만큼 우리 야당의 목소리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뭐 과거처럼 뭐 단식을 하거나 뭐 극한 투쟁을 벌이거나 단상 점검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20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현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토론하고 공부하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또 제대로 된 목소리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의 행태가 독재 정치로 흐른다. 정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극한 투쟁이 아니면 이거는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뭐 과거 이상의 우리 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김기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이고 다른 분들은 비영남권 후보분이신데 이제 과정에서 단일화를 좀 논의를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이미 저게 네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 모두 출마 의지를 다 밝혔고 또 유희동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사람 간의 뭐 합종 연행이라든가 단일화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야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의견이 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나 절차,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 지도부, 다시 말씀해서 당 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 대표 등 최고위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통합하는 데 찬성입니다. 예. 다음 일각에서 파면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이제 두 분 전직 대통령과 뭐 많은 이제 기업인들은 좀 그렇지만 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물론 본인의 어떤 대통령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논의해서 사면론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구체적인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와 당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띄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계속 영호의 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 여당의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합당에 대해서 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요. 혹시 원내대표에 당선되시면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 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합당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찬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도 이번 주 말까지 그 절차를 밟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자체는 뭐 저도 전해드린 얘기지만 주호영 대표를 통해서 그 합당 내지 통합에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와 당대당 합당 통합은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저는 국민과 한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고 관철시켜야 우리 당이 미래가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정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당원들이 지지가 없으면 정당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런 광역단체장 후보와는 달리 정당의 당수, 즉 다시 말해서 정당의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70대 30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원 당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내대표가 뭐 한 두 달이 될지 한 달 반이 될지만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으면 그때 가서 이건 논의할 문제지 미리 뭐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